자, 이번 시간에는 산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엔 크리스마스여서 산타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 한쪽을 아이스크림 접기 하듯이 접고 요 선 있는 부분 여기를 찍어주세요. 여기가 가장 잘 남아야 돼요. 그 다음 펼치고 가운데 부분과 이 점 사이에 또 표시를 하나를 낼게요. 집어서 표시난 끼리 이렇게 만나도록 쭉 접어줄게요. 그 다음 사각주머니 쪽 붙게 하듯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됐다면 요 작은 네모 부분을 아이스크림 접기 하듯이 접을 건데 요 윗부분만 꼭 눌러서 접어줄게요. 표시 낼 겁니다. 이번에도 그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뒤로 접을게요. 그 다음 그대로 위로 올려서 벌려주고 여 한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맞춰주겠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잠시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쪽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선을 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선을 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 안쪽에 손가락 넣었던 대로 해서 당겨서 모양을 맞출게요. 위쪽만 할게요. 위쪽만 잡아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위쪽만 잡아줄게요.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를 산적기를 해주고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큰 부분을 접었다가 펴주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벌려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을 접어주고 안쪽으로 뒤로 접어도 되지만 이쪽 부분에 이제 색깔이 뒤집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하듯이 접어줄게요. 딱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요 속에 겹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당겨서 바깥으로 끄집어 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여기랑 여기가 만나도록 접어줄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방금 잡았던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줬고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눌러준 다음 이쪽도 손가락으로 눌러서 위치를 맞춰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놓고 눌러주고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뒤집었을 때 그 다음에 윗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이제 요 위쪽 부분이 요 모자의 끝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3등분 위치로 먼저 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내주고 한번 접고 여기서 또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어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자 부분이 될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수염이 되겠죠? 수염이 있으면 코가 있어야겠죠? 아래로 내려서 계단 접기를 또 해서 살짝만 튀어나오게
많이는 아니고 살짝만 튀어나오게. 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살짝만 튀어나오게 접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또 조절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모자를 좀 더 짧게 만들고 싶다, 이 부분에서 3등분을 치시면 돼요. 편하게. 사실 여기 부분은 선택입니다.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자, 해줄게요. 여기 잠깐 내리고. 이대로 윗부분을 접었다가 펴줄게요. 자, 이 선이 가운데 선에 맞도록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이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접어주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저 끝까지 안 접어도 돼요. 한쪽만 넘길게요. 한쪽 넘기면서 얘를 위로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를 벌려주면서 올려줄게요. 이때 여기랑 여기는 평행이 되게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쪽, 이쪽도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 평행이 되겠죠? 여기 선이랑 여기 선도 평행이 되게. 이 상태에서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색깔이 반대가 되도록 접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뒤로 접어서 정리해주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이렇게 뒤로 쓱 접어서 정리해주고요. 이런 반대쪽도 이제 같은 방법을 써서 접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여기 그 옆쪽 라인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대문접기 하듯이 접을게요. 그다음 팔이 될 부분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에 맞춰서 꺾어줄 때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라인 있죠? 이 부분을 살려가면서 이거에 맞춰서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게 이쪽 대문쪽 계단선이랑 여기 선이랑 겹치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위치를 맞춰서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가서 잡아도 되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접는 사람의 테크닉에 따라서 살짝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유념하면서 잡았어요. 다음에 여기를 한번 접고 그다음 두번 접기에서 땅타 섬에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같이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지금 보면 팔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뒤로 좀 접어서 다듬어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접어주고요. 쌍배 접기 하듯이 대쪽을 접어줄게요. 그 다음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이번에 발끝에 하얀색을 맞춰주고요. 이 상태로 접고 뒤집어서 선대로 맞춰 접은 다음에 안쪽에 겹쳐져 있는 거 이렇게 바깥으로 빼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돌기를 이렇게 속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 얘가 고정이 돼요. 해서 이게 안 빠지게 됩니다. 남은 이제 마무리는 뭐냐? 이제 머리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어깨 라인 잡아주고요. 모자 이렇게 살짝 끼워주고. 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러면 산타클로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생각나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하면서 적으면은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트리에다 장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